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그렉 애봇 주지사가 켄터키 토네이도 피해 수습을 위해 텍사스 A&M 태스크포스 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올해 달라스 지역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미 전역 상승률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해리스 카운티 베이타운의 야외에서 열린 한 추모식 현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38대 달라스 한인 회장으로 유성주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그렉 애봇 주지사가 지난 11일 켄터키 토네이도 피해 수습을 위해 텍사스 A&M 태스크포스 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연방 비상관리청 FEMA의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텍사스 A&M 태스크포스원의 대원 10명을 토네이도 수습 및 복구 지원을 위해 파견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사이 강한 폭풍과 토네이도가 동시에 발생해 켄터키 및 중부 지역을 휩쓸면서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켄터키의 피해가 컸는데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사망자가 100명을 넘을지도 모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애봇 주지사는 이번 토네이도 피해에 텍사스도 켄터키주의 주민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달라스 지역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미 전역 상승률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가 6.8% 상승해 거의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DFW 지역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전국 수준보다 더 높은 7.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DFW 지역에서 가스 가격은 70.2% 상승했고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31%, 그리고 에너지 가격과 운송 비용은 각각 40.95%와 23.9% 상승했습니다. 또한 육고기와 가금류 생선, 그리고 계란의 가격도 18.4% 상승했습니다. 한편 시선은 오는 내일과 모레 열리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6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이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어제 오후 해리스 카운티 베이타운의 야외에서 열린 한 추모식 현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 명이 숨지고 최소 13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행사는 한 여성이 2주 전 숨진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참석자 50여 명이 하늘로 풍선을 날려보낼 무렵 괴한이 차를 타고 접근해 총을 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부상자의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행사에 참석한 목사 부부를 비롯해 어린아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드 곤잘레스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은 총격 사건이 범죄단체와 연관됐는지 용의자가 몇 명인지 등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38대 달라스 한인 회장으로 유성주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11일 2021 달라스 한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일부 행사는 37대 달라스 한인회 정기총회로 진행됐으며 그간 사업보고와 2020년 회계결산 및 감사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2부 행사에선 제38대 달라스 한인회 유성주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유성주 신임 회장은 소통하며 참여하는 이라는 표어를 내걸며 앞으로 동포사회와 적극 소통하는 한인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한국 여야가 선거대책위원회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3일 자신이 창업한 안내비 2011년 메타버스 개인 플랫폼 회사 로블록스에 투자해 현재 가치 기준으로 250억 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영상으로 회담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13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자문위원회가 현 시점에서 4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3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의 신한나였습니다.